안녕하십니까? 4월 은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 동아메디병원에 매주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이루어지는 캠프에는 허만식 장로, 김영자, 정정희비, 노필레, 양미숙, 김경자 사모가 한 팀이 되어 고령자 대상 의료봉사와 놀이치료 및 의사와 원장을 대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사역으로 환자들이 교회화되어지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병원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환자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만날 수가 잘 없습니다. 제가 5층에 있는 한 중독자를 만나서 매주 그분과 함께 이제 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아픔과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그분 가정에서도 거의 포기한 그런 상태로 있고 해서 그분은 아예 나는 여기에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은 요새는 중직자 편지를 매주 나오는 걸 가져가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복음 메시지와 영접까지 매주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숨쉴 곳이라도 제가 가면은 숨통이라도 트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보람으로 가지고 갑니다. 얼마 전에는 그 경비를 보는 분이 저한테 그래 저를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오신 후에 이 사람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런 조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이 동아메디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도움이 되어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많은 전도자들이 수시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세상에서 많이 늙고 느리다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언약 잡고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현장이고요. 이제는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매달 넷째 주 2시 30분에 지역 경로당을 찾아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캠프는 유치부 렘넌트들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 마음 문을 열고 공연과 안마를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응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오던 한 분은 실버스쿨까지 참여하며 교회당을 밝게 되었고 손녀들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영적 기도를 따라할 정도로 흑암의 강팍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린 렘넌트들의 작은 사역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움트고 있습니다. 경로당 사역은 수년간 지속된 사역의 열매가 전 성도님의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실버스쿨을 통해서 현재 많이 연계되어지고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 든든히 세워지고 흑암 세력이 꺾였다는 것을 유치부와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지속되면서 렘넌트들이 평생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훈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 뉴스에 나온 이유는 2015년 3월 15일부로 은혜교회 유치부 담당 전도사로 임명받아 우리 성도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는 복음의 뿌리는 2015년도 주제하에 나의 말씀을 누려요, 나의 기도를 찾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라는 세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는 꼭 이 기도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우리 은혜 선교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볼 은혜 가족은 에드윈 청년입니다. 경북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에드윈은 인도네시아 세마랑에서 왔습니다. 호주에서 친구들을 통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참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한 제자라도 한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언약을 잡고 삶에 오직 그리스도로 응답받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입니다. 제 나이는 31살이에요. 한국에 오는 기회는 음악 작곡을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그 신앙 생활은 처음에는 그 호주에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접하고 그래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저에게는 그 삶의 방향은 잘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아마 그냥 어찌 그리스도요. 영원히 어찌 그리스도요. 지금까지 은혜교회에서 훈련받던 세르이오 장로 가정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로 임명하였습니다. 렘넌트 총회 신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세르이오 장로는 스페인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훈련 중입니다. 앞으로 연구원 3년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지은 집사와 새 아들 사무엘, 다니엘, 다빗이 세계 복음화를 복음 서밋으로 응답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Muchas gracias a Dios por estos dos años y medio que hemos podido estar aquí en la Iglesia Gracia. 네, 2년 반 동안 대구 은혜교회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Queremos dar muchas gracias al pastor Park Tae-chan y a su esposa por habernos acogido y tratarnos también.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신 박대찬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Damos gracias también a todos los creyentes por su amor y por su cuidado.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Y especialmente al pastor Kim Eun-soo y a su esposa que son como padres espirituales para nosotros. 그리고 또 특별히 저희 가정의 영적인 부모 되어 주시는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수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Muchas gracias por todo, que oren mucho para nuestras vidas. 모든 것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uiero pediros que oréis para este tiempo que vamos a estar en Corea entrenando. 예, 한국에서 훈련 받는 동안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Que Dios nos pueda levantar como un verdadero pastor que esté predicando solo el evangelio. Y levantando los remanentes y la iglesia representativa en España. 복음을 전하는 참 목회자로 준비되어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렘넌트들을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웅재 렘넌트가 전국 소년체전 유도 선발전 35kg급 체급 1, 2차전에서 1등으로 선발되어 대구 대표로 제주 소년체전에 출전하게 됩니다. 제29회 전국 남녀 종별 종합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홍예린 렘넌트는 500m, 1000m, 1500m, 1500 슈퍼파이널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여 여자 초등 1, 2학년 부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정재백 렘넌트는 전종목 결승에 진출하며 멋진 기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사이클론 페미 강타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를 돕기 위한 구호품을 모집하였습니다. 인구의 절반인 13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물의 90%가 파괴되는 등 한 나라가 통째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헌금과 구호 물품들은 바누아투 말라시타프 교회 성도와 렘넌트에게 전달되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선교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입니다. 2015년 4월 6일로 육군 논사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복음화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좀 세심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